오늘은 찬장과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만든 비건 초콜릿 타르트 만드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아몬드 가루 2분의 1컵과 코코넛 오일 2큰술, 메이플 시럽 1큰술을 뭉쳐서 타르트 반죽을 만들어서 컵케이크 틀 아래에 꾹꾹 눌러서 타르트 받침을 만듭니다. 이 타르트 틀은 에어프라이어 화씨 320도에서 5분 정도 구워줍니다. 그동안 크리스마스 때 쓰고 남은 아몬드 크림, 코코아 파우더 3큰술, 설탕 1큰술, 소금 약간, 너트메그, 시나몬, 녹말가루 2큰술을 넣고 낮은 온도에서 녹여서 초콜릿, 무스, 크림을 만듭니다. 타르트 받침이 구워지면 식힌 후에 초코크림 무스를 올려주고 이걸 냉장이나 아니면 냉동고에서 굳혀줍니다. 초코크림이 많이 남아서 나머지는 오트밀가루, 아몬드 크림, 베이킹 파우더, 소금과 함께 섞어서 비건 초콜릿 파운드 케이크도 만들었습니다.